네, 3시 31분이 되었고 저희가 행사 시작 시간이 1분이 지났는데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지들이 많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테이블별로 지금 원래 12명 이렇게 앉을 수 있는데요. 의자를 좀 더 갖고 와서 더 좀 같이 함께 힘 모은다는 마음으로 좀 좁더라도 같이 앉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접수 안 하신 분들은 꼭 접수해 주시고 오늘 서울 시국회의가 각계의 힘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한 거라서 꼭 참가비를 1만 원 이상씩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보시면 하늘색 시트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참석자분들을 모두 확인할 수 없어서 시트지를 준비했는데요. 시트지에다가 매직으로 성함과 소속단체도 쓰시고 그래서 각 테이블마다 서로 이름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각자 지금 A3 크기의 큰 피켓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A4 반절짜리에 한번 접힌 서울 시국회의라고 적힌 리플렛 형태의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오늘 회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표를 들어서 함께 오늘의 결의를 같이 결정한다라는 의미로 비표를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다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한 장은 네모칸이 비어져 있는 윤석열 정권 심판 325 행동의 날이라고 써 있는 용지가 있을 텐데요. 그것도 꼭 한 장씩 갖고 계셔야 합니다. 네, 없으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자원봉사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바깥에 접수처에서 받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4분인데요. 1분 후에 35분에 저 뒤에 있는 시계 기준으로 35분에 정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서울 시국회의에 143개의 단체들이 함께 해주시고 연명 동의해주셨습니다. 다만 좀 늦게 신청하신 두 단체가 있는데요. 리플렛에 단체가 없는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5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 시국회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민생파탄 민주실종 평화파괴 윤석열 정권 심판 서울 시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아시죠? 큰 피켓을 들어주시고 박수와 함성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기자분도 와 계시니까요. 잘 사진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파탄 민주실종 평화파괴 윤석열 정권 심판 서울 시국회의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큰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따가 또 구호 외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먼저 민중 의례를 하려고 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참사로 인해 159분의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159분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지금도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우리 노동자 민중들을 생각하며 모두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묵상. 네, 이무리연 행진곡을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앞에 기자분들도 계신데요. 큰 피켓을 모두 머리 위로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외치는 구호 맨 마지막 네 글자만 세 번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노조 탄압, 공안 탄압, 즉각 중단하라! 구류 괴고, 매국 정권,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서울민중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권명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여는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국회의를 제안해 주신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이장희 상임의장님 모시고 여는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15 남측위 서울본부 상임대표 이장희입니다. 오늘 이 국내외적으로 정치, 외교, 군사정세가 매우 엄중합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우리 풀뿌리들이 오늘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모인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민생 파탄, 민주주의 실종, 평화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 6.15 실천 남측위 서울본부 대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서울 지역 재단체 각계각층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동지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6.15 공동 실천 남측의 서울본부는 작년 하반기 유례없는 전쟁 위기의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지역 평화회의를 개최하고자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고 화물연대 건설노조를 잡으려고 날뛰고 전국의 활동가들을 연행하며 공안탄압,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것이 도를 넘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실종시키는 수준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위기를 탈출하고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공안 탄압을 자행하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 서민들의 삶은 매일매일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은행 이자 폭탄, 난방비 폭탄, 월급 빼고 모든 게 올라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8월 폭우 참사부터 이태원 참사까지 아직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했는지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은 세계 10위이지만은 그러나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위, 그리고 노령화율 1위, 저출산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6.15 서울본부 서울민중행동 평화통일시민회의가 윤석열 정권 심판 서울 시국회의를 제안하게 됐고 한 달 만에 143개 단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첫 번째 서울시국회의를 공동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민생을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합시다. 동의하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더 이상 각계 대응 각계 약진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크게 힘을 모아 윤석열 정권을 향해 함께 싸워나갑시다. 시국회의를 준비하면서 이 뜻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마무리 깨어나고 봄이 시작되는 경칩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싸움의 시작,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새롭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가족을 만난 적도 사과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 살릴 수 있었어요. 한 명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내 아들이 죽었다고 이놈들아! 나는 이제 아내 엄마다! 얼굴 좀 보자! 까지 못 가! 오늘은 꼭 만나야 되겠어. 왜 우리 애들이 못 돌아왔는지 물어봐야 되겠어. 대통령 나오라 그래. 나는 안 가. 저희들이 모여야 뭉쳐야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저들이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네. 발언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지안님의 아버님이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힘찬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 지안이 아빠 이종철입니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159명이 방치돼서 죽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유가족들에게도 국가는 없습니다. 저희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원로님들 비롯한 시민단체 여러분,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찢어지는 고통과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시간을 보낸 지 오늘로써 127일이 되었습니다. 별이 된 가족을 떠올릴 때마다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하고 고뇌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여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각종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할로윈 축제 때 매년 실시하던 다중인파운집 대비 관리를 2022년 할로윈 축제 때는 손을 떼고 마약 수사에만 집중한 탓에 찬란한 미래를 꿈꾸던 지한인을 비롯한 청년 159명이 불씨의 한 줌의 채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책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할 뿐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실수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228 대구 학생 민주화 운동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골기한 민주주의를 외치는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했고 이는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원로님들과 국민들께서 흘린 피와 땀의 결과입니다. 지난해 감염병 확산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웃의 실현에 발벗고 나서는 국민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모범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다른 의견은 무조건적으로 묵살하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정부가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적합한 정부인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 36조에 걸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 그중 인신의 자유권에 속하는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행정부입니다.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대통령의 대학 동기가 지정되는 이상한 사법부입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이 이태원의 거리에서 죽게 된 경위와 이유를 알고자 진상규명을 요구하여도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부패한 입법부가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가 운영의 원리인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건국 이념조차 뿌리채 뽑아 흔들고자 하는 지금의 이 상황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대통령의 입에서 확전 각오, 압도적인 전쟁 준비 등의 발언이 서슴없이 내뱉어지는 것을 보며 이번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란 길바닥 돌멩이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실감하였습니다. 159명의 청춘을 떠나보낸 것으로도 모자라 전쟁으로 인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과연 이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생명과 존엄성을 온전히 보장받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엄하기에 저희 유가족들은 이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미래 세대의 아이들과 모든 국민들이 온전한 삶과 평화로운 일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참혹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되는 과정까지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의 존엄한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는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여 주십시오. 미래 세대의 공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하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가족분들과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더 크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상자 명단이 최종 확정됐는데 양할머니는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외교부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표를 주면 바꿨냐 그 말이지요. 나는 그러기는 싫어요. 아무리 없어도 후보놈한테 사제를 받고 싶게 이리 동양해갖고 주는 돈은 난 그 목적이 아니에요. 피해자와 시민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네, 급하게 발언 요청을 드렸는데도 흔쾌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 다만 오늘은 제가 사실 정의기억연대를 맡고 나서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의 집회 나간 적도 있고 연대 발언이나 입장문을 쓴 적이 있는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얘기란 거는 뭐냐면 이제 뭐 투쟁을 하자 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오늘 이 주제와 관계된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 실현이 우리의 불평등 체제 전환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굉장히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닥친 위기에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왼쪽에 있잖아요. 더 넓고 깊게 더 아래로 단단한 그게 이제 연대와 투쟁으로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은 제가 활동가를 하면서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월요일쯤 빠르면 강제동원 정부 단독 해법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G7에 윤석열이 가게 되겠죠. 그
아마 그 내용들이 우리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거와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준비한 걸 잠깐 그래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지금 역사 문제나 경제, 사회, 정치가 분절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도 사실상 이제 파편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38 여성대회가 4년 만에 열렸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중의 어떤 고민과 여성의 고민들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3.1절, 윤석열의 3.1절, 그 참담한 3.1절 기념사부터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셨고요. 식민사관에 기초한 3.1절 의미가 축소됐고 평화 메시지가 없어졌으며 대일 메시지가 전환되었죠. 이것 때문에 일제 한반도 불법 강점, 일본군 성노예제, 강제동원 지금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올해 간또 민간인 학살 100주년입니다. 이런 데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해자 일본에게 완전히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를 우리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추가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복합위기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것에 대한 미래가 나왔습니다. 미래의 조건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개가 사실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합위기는 누가 그러면 초래했는가? 사실은 그 뒤에 문장이 북한 핵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면책권을 반드시 줘야 되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갈 방향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 이 복합위기가 사실 무엇인가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 세기 그리고 21세기 초반까지도 저 같은 사람들은 일단 자본주의 식민주의 체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은 이제 자본주의 가부장제 체제라고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고 식민주의가 이제 착취와 수탈에 기반하고 있죠. 이 체제가 사실은 군산복합제 제국주의 미국이 주도한 체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위 파트너로 선택된 혹은 자처하고 선택을 자처했던 일본이 여기 붙었죠. 그러다 보니 전쟁과 침략, 식민화를 통해 성장했던 후발 제국주의 일본이 구제국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미국과 동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난 세기 연출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군국주의 식민 지배자들이 일본의 주류 정치화 세력이 정치 세력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일본의 정치는 다 극우 세력이 근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미일 안보 동맹은 사실상 안타깝게도 우리의 해방 시기인 1945년에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분단 냉전 체제라고 지칭하는 그 체제가 사실은 미일 안보 동맹에 기반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도쿄 군사 법정 그리고 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연결이 되면서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우리는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 미일의 입장에서는 1965년 한일협약, 소위 청구권 협정이죠. 이를 통해서 한국도 이 구도에 들어와야 된다고 사실은 계속 압박을 넣었고 실제로 들어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지속된 구도는 미일, 미한 분절 구도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체제는 사실은 인종주의와 식민주의 혹은 성차별주의 이런 것들이 식인 자본주의 체제 안에 모두 종속된 체제, 즉 하나의 체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체제에서 미일, 미한 분절 구도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일한 정렬이 반드시 필요하죠. 사실은 문제는 그들이 복합위기를 얘기하지만 사실 이 구도가, 이 체제 자체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다양한 복합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윤석열 정권 이후에 너무 정신이 없으셨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매일매일 뭔가를 저지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려 하면 또 다음 사고를 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분절적으로 파편화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정렬이 되면서 하나의 체제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과거사라고 두리뭉실 포장되는 일본의 침략, 전쟁 범죄, 식민지 착취, 2차 층 성착취, 노동 착취 다 포함됩니다. 수탈,
수탈의 물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자연도 있습니다. 이 자원들을 다 강제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인종 말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쟁 범죄를 인정할 필요도 인정해서도 안 되는 국면, 이것이 이 체제입니다. 지난 2월 22일 다케시마 날에 소위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이 동해상에 이루어지고 미국은 이것을 일본해로 공표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통상 뭐 잘 아시겠지만 식민지 국가들은, 피식민 국가들은 그 안에 독립 세력이 민족주의 우파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의 특이점은 우리 모두 다 알듯이 반민족 매판 자본 세력이 분단 냉전 체제를 이용해 살아났고 그 세를 계속 확장해 왔으며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뉴라이트란 형태로 등장했지만 그렇게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들은 사실은 미일한 정력일 체제에 들어가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세력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2015 한일합의 정신 준수, 한미일 군사협력, 북핵 위기 촉발, 강제동원 해법안,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곧 일어납니다. 이런 데 대한 모든 것들이 축소되거나 왜곡되거나 비가시화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정권의 특징과 관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미일한 정렬체제와 관계 있습니다. 뭐 당연히 친미, 친일, 숙미, 반민주, 반평화, 반인권, 친자본주의자들로 포획된 현 윤석열 정권, 사실은 이들이 선택한 윤석열입니다. 그들의 당연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미일한 정부 모두 한일 과거사는 식인 자본주의 체제의 걸림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적은 여러분들이죠. 한국의 진보, 사회주의자들. 혹은 말은 우리가 사회주의자라고 하지 않죠. 빨갱이라고 딱지를 붙이니까. 저항적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면 또 한쪽에서는 엄청 비판하잖아요. 감히 또 민족주의자라고 말을 못하는. 결국은 이제 좀 순화시켜 말씀드린 약탈적 자본주의 저항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분단 냉전 체제를 비판하는, 저항하는 자들이죠. 자, 이들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미래를 막는 적입니다.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 그러므로 공공연하게 그들이 밟고 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정치의 사법화, 권력의 사병화를 통한 언론 탄압, 노동자 탄압, 시민사회 탄압은 모두 이 선상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사회, 자연 모든 것이 미국 주도의 식인 자본주의 체제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외쪽으로는 군사적 대결 구도를 띠지만 사실상 자본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의 주권과 민주주의, 시민들의 안전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사실은 저는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의 생존을 얘기하지만 더 크게 인간의 생존 혹은 전지구적 위협이 크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미일한 안보협력, 과거사 부정은 바로 이 판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급, 젠더, 인종, 식민주의, 생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복합적 분할성과 관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위기의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 원인을 하나로 환원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연결성, 복합성을 같이 지금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원인들이 어디에서 하나로 연결되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항상 그런 지배체제, 불이한 체제에 균열을 내고 흔들고 뒤집어왔던 민중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민족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그런 민중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책임은 늘 그러하듯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절적 접근, 파편화된 대응은 지향해야 됩니다. 맥락이 거세된, 사라진 단순한 차이,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얼기설기 이어진 소위 조각보 연대도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의의 중핵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파악해 함께 힘모아 대응해야 되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평화, 정의, 인권, 생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회오리 바람 연대를 일으켜서 체제를 전복시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원이 오늘 경찰과 합동으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등 여러 곳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노사나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국회 위협과 마찬가지다.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국회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나섰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된 건설노조 등 8개 노조를 압수수색했는데 경찰과 국정원이 어제 경남을 포함한 4곳에서 지역사회활동가 7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전북에서 활동해온 한 시민운동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노동상 단속을 해왔습니다. 엎어라고. 네, 박수 치셔도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의 중심에 서 있는 분입니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라는 각오로 가장 앞장에서 싸우고 계신 건설노조 수도권 북부 지역본부 김창년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선배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지 동지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주시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강건하게 잘 싸우고 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있고요.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저희는 예상을 했던 상황입니다. 뭐 이재명이 되든 뭐 지금 뭐 윤석열 정권이 되든 이러한 체제 자체가 위기적 상황이 올 것이고 당연히 우리 노동에 대한 탄압이 1순위로 올 것이다 했는데 탄압을 막상 당해보니까 정말 참 질이 굉장히 낮구나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탄압 상황들을 보면은 지난 1월 그 19일 날 바로 구정을 앞두고 저희 그 수도권 북부지역 본부에 제가 겸직하고 있는 서울 경기 북부건설지부 사무실을 비롯해서 저희 산하 지대 사무실 한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부족한지 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있는 2월 7일 날 또 아침 저희 또 지대 사무실을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부들의 이제 뭐 핸드폰 압수수색은 기본이고 이제 매일같이 소환장이 날라오고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저희 이제 주로 형틀, 철근 이런 직종에 근로하고 있는 우리 일당쟁이 건설 노동자들인데 이제 처음으로 이런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 100여 명이 넘어가고 있고 매일같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현장에 이제 타워 기사분들도 원래비에 대한 이러한 그 악의적인 그런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뭐 이분들도 지금 한 30분 이상 지금 소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이게 압수수색, 뭐 소환, 뭐 근데 1월 19일 날 저희가 이제 뭐 저희들도 나름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대비를 했는데 영장을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1월 18일 날 민주노총은 이제 책상 하나를 특정해서 갔는데 저희는 이 뭘 이렇게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일체의 노동자 활동 자료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름 뭐 불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안 갖다 놨는데 아주 깨끗하게 다 가져가더라고요. 뭐 변호사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예. 그리고 뭐 최근에 매일 같이 예, 뭐 요즘에는 이제 저희들 보고 이제 건폭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예, 정말 선량하고 저희들 조합원들 평균 연령이 지금 거의 환갑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늙은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평생을 일당쟁이로 정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 하라는 대로 살다가 그렇게 평생 살아오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이 되고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느끼면서
이 투쟁을 현장에서 하고 있고 그 힘은 막강하게 지금 우리가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몇 년 사이에 우리 건설 노조가 정말 비약적으로 확대됐습니다. 당연합니다. 저희 여기 우리 선배님도 계시지만 저희 토건 조직인 서울 경기 북부건설 지부는 건설 노조 내에서 가장 최초로 건설했습니다. 88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5년 전이죠. 노동조합에 대한 절박한 그러한 그 갈증을 느끼면서 만든 노동조합이었지만 실제로 현장을 돌파한 것은 최근입니다. 실제로 현장의 노사관계라는 것은 전혀 없었던 것이고 당연히 현재 우리 건설산업 아마 우리 민주노총 16개 산별 중에서 거의 99.9%가 비정규직인 노동조합은 저희 아마 건설노조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의 모든 고용 형태가 우리 건설노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 활동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섬세하게 이러한 비정규직 특히 우리 일용직 노동자들의 이러한 그 현장 활동에 대한 법적인 그러한 시스템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탄압에 대해서 1도 우리는 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런 법적인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냈고 단체 협약을 통해서 모든 것이 활동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서로 간의 신뢰와 서로 간의 어떠한 그런 협의를 통해서 형성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은 무리하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를 타격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진보정당 우리 시민사회당 동지 여러분들 많이 걱정해주시고 연대해 주시는데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현장을 돌파하고 이 공안산업을 돌파할 수 있는데 가장 두려운 건 낙인입니다. 낙인. 혐오와 배제 혹시 설마 이게 아니라 단 1도 그러한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일이 없다가 이제 땅이 녹고 새롭게 공사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해빙기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는 시기에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우리를 매도하고 낙인 찍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여론에 호소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취약한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법률가 선생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부적으로 정돈할 건 정돈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저들의 그 이 낙인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함께해서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원래 그 맷집이 되게 강하고 예, 다 아시지 않습니까? 되게 거칠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하지 않는데 이 보고 듣는 게 많이 타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장에 교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측도 위축되어 있고 저희들도 현장 간부들이 매일같이 소환장에 날라오고 하니까 뭐 심지어는 우리 내부 회의도 그 다음날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원희룡이가 우리 타워 동지들 회의한 내용을 또 쫙 뿌리면서 아주 악의적으로 공격합니다. 거의 뭐 전두환이든 박정희 때로 돌아갔다. 언제 사무실 치고 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소환장 날아올지 모르고 우리의 회의 내용이 언제 저놈들한테 넘어가지고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고 이게 무슨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낸 세상인가? 우리 현장의 동지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고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지들의 많은 연대와 힘을 조금 더 넣어주시고 우리는 열심히 현장에서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앞서 발언해 주신 우리 세 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정말 회의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저희가 원탁별로 앉았는데요. 그 탁별로 서로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잠깐이라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실은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려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소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각 테이블별로 꼭 인사를 잘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테이블별로 그 저희가 테이블 지기분들을 한 분씩 선정을 미리 해놨는데요. 한 5분 정도는 그 피켓용지 있죠. 그 윤석열 정권 심판 3.25 행동의 날이라고 적혀있는 그 용지에다가 내가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선 이유 이것을 작성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 2, 3분 정도 시간을 해서 작성을 하고 나면 테이블별로 각자 서로 소개도 하시고 작성한 것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간은 한 10분 정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4시 17분인데요. 정확히 4시 27분에 다음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작성해 주시면 이따가 제가 현장 인터뷰 뭐 몇 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약속한 시간보다 한 3분 정도 더 드렸습니다. 여기 앞쪽에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중간에 사실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빈민 테이블 다 끝날 때까지 제가 기다려 드렸다는 거. 네. 조금 아쉽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늦춰져서요. 이제 다음 순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작성하신 거 한번 다 들어보실까요? 예. 작성하신 거 다 들어서 같이 한번 구호 한 두 개 정도 외쳐보겠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재벌 특혜, 부자 감세, 반노동, 반민중,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구려외교, 매국 정권,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네,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올해 물가가 5.1% 오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와 기업의 산더미, 부채가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달 새 난방비가 두 배 가까이 늘었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주당 최장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화물연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엔 건설노조를 조폭이고 떼법이고 반드시 도려내야 돼. 이것저것 다 올랐는데 폭락한 것도 있습니다. 쌀값입니다. 농민들에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의 연합해 잠수함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우길기가 걸린 일본 함정이 참여하면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 해군 함정에 서해 진출을 꾀하는 모양새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우리나라의 미국 함정에 모항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하냐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과 보고서는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반쪽 의결됐습니다.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창문 있는 사람들은 이제 처벌하시고 빨리. 이런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제주에 실제 지하 조직을 만들어 창원 중심으로 전주, 제주까지 간첩단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공안탄압 중단하라! 중단하라! 네,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민중행동공동대표, 서울진보연대 한충목 상임대표님을 앞으로 모셔서 회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을 좀 켜주세요. 불이 안 켜지네.
예, 그 영상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 왜 해야 되는지는 잘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취지나 이런 것을 제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뭐 제안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옛날 아주 옛날 여기 어르신들 계시니까 생각나는데요. 한참 박정희 유신이 기승을 부릴 때였죠. 정말 종교 시민 또는 대중단체 진짜 꼼짝마라 하고 그렇게 지낼 때입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숱하게 고문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백 명, 수천 명인 감옥에 살 때였죠. 아, 그때 제 기억에는 1976년 3월 1일이었을 겁니다. 명동 성당에서 일군의 사람들이 미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미사 도중에 몇 분이 3.1 민주 구국 선언이라는 것을 낭독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문익환 목사님, 함세웅 신부님, 김승훈 신부님, 함석헌 선생님,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그때는 뭐 정치인이죠, 윤보선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구국선을 하고 바로 그분들은 중앙정보부에 잡혀갔죠. 숱한 고문을 당하고 길게는 10년, 짧게는 2년 정도 사법 처리를 당했습니다. 그때 아주 뭐 본인 당신 말로 꼬마 신부였던 함세웅 신부님이 본인 당신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꼬마 신부였던 나는 명동성당 따준 죄밖에 없는데 그걸로 나 2년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그런데 3월 1일 민주구국선언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인들이, 문화예술인들이, 학계가, 언론인들이, 노동자 민중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을 중앙정보부에 가둬 두었다고 박정희는 생각했겠지만 일파가 만파가 된다고 하듯이 명동성당의 3.1 민주구국선언은 전국으로 확장되면서 결국 부마항쟁을 통해 박정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자고 모인 겁니다. 민생, 민주주의, 평화 파괴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정 농단입니다. 사법 농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 시민들이 143개 풀뿌리 단체들이 윤석열 심판 서울 시국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윤석열 심판 서울 시국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연설하시면서 그게 사실은 각계들로 이게 오늘 테이블이 14개, 15개 이렇게 테이블이 아마 마련되어 있는데 테이블마다 이게 특성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서너 분께 발표하셨고요. 우리 집행위원장께서 테이블의 특성을 다 아실 테니까 오늘의 취지에 맞는 발언들을
조금 조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네. 사전 좀 몇 분께 요청을 드렸고 그 먼저 그 우리 요 비표 가운 펼쳐 보시면 저희 시국회의 향후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제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어쨌든 이 투쟁을 확대해 나가고 우리 서울 시민들과 더욱더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 전 서울은 25개 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25개 구 전역으로 이 윤석열 심판 투쟁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좀 모셔보려고 합니다. 강동에서 노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최영숙 대표님과 용순옥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통일로 가는 강동 연대회의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영숙입니다. 네, 오늘 그 비상시국회의 서울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 강동 지역에는 그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노조 정당을 포함해서 23개 단체가 저희가 이 노조 탄압과 민생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2017년도에 박근혜를 끌어냈을 때도 지역이 움직였을 때 정말 큰 지역에서 그 촛불을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윤석열 정권 정말 10개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나라를 망쳐버리고 그리고 민생이 땅에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서울 한반도에 가장 위험한 전쟁 위기가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강동연대회의 간담회를 시국 간담회를 2월에 진행을 하면서 강동 지역에서 비상하게 평화통일 공동행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생 탄압에 맞서서 저희가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했던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노총과 함께 노조법 2, 3조 개정도 했었고 그리고 평화통일 관련해서도 일상적인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올해는 더욱더 힘을 모아서 정말 비상하게 대응하자 이렇게 힘을 모으기로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강동 평화통일 행동도 띄우기로 했습니다. 지금 비상시국회의를 강동 지역 차원에서도 구성을 해서 더욱더 우리 강동 주민들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움직이면 저는 서울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역이 움직였을 때만이 자기의 삶터에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25개국 지역이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 노동자 민중의 서울 시민들의 정권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일, 대단합을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합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시냐는 인사도 드리지 못할 만큼 작금의 이 나라 정세가 매우 비통합니다. 윤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민중들 모두 참담한 심정으로 분노의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노원 지역에서는 다시 지역운동을 복원하고자 20여 개 넘는 단위노조 노동자들과 진보정당들 그리고 오래전부터 꾸준히 맥을 이어오고 계신 노원 지역 내 종교단체,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원 지역 운동의 지난 시기 참으로 단결단합 연대운동이 잘 되어 왔습니다. 제가 처음 지역운동을 했던 11년 전 당시 함께 했던 소수의 단체들이 그동안 지역 연대의 힘으로 이뤄낸 작은 성과와 유의미한 연대 활동을 보면서 현재는 두 배가 넘는
참여 단체들이 추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교조 선생님들의 탄압에 맞서 또 철도민영화 저지투쟁에 맞서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하야 촛불 때도 그 단결의 힘은 매우 모범적이었으며 노원지역 내 주민들에게 알려내는 실천행동에 주저없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노동자들의 해고투쟁 역시 일터에서의 현행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즉시 상황을 공유하며 사측에 맞서 대응하는 행동과 지혜를 모아냈습니다. 서로서로 응원을 하면서 위로와 힘을 전달하고 더 이상 외로운 투쟁이 아님을 지역 내에 알려오고 있었습니다. 노조에서 할 수 없었던 일정 부분의 문제도 지역 연대의 힘으로 돌파한 바 있고 그 노동자들은 힘받아 다른 노동자들의 아픔을 귀 기울이며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속에 너도 나도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운동에 나서는 지역운동 활동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 노동운동, 자주평화통일운동, 진보정당들의 활동들은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운동이었고 민생을 살피는 활동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운동이 서울 곳곳 전역으로 퍼져나간다면 지금의 윤 정부 비정상적인 폭주를 막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화합, 대통합이 아닌 서로를 갈라치고 모두를 적으로 만들며 과거 유신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윤 정부 윤석열에게 우리 민중들이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서울 25개구 자치구 내에 이러한 지역운동 강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제 전환과 새로운 항쟁을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반년투쟁에 맞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특히 25개구가 이제 결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합니다. 자, 권명숙 집행위원장님. 네. 다음 또 모셔보도록 시간 관계에서 한꺼번에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빈민을 대표하여 민주노련 이경민 비대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를 종교계를 대표해서 벽을 문으로 평화통일 시민회의 운영위원장이신 김기현 목사님 그리고 노동을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혁 본부장님 세 분을 힘차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노점상 정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이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저희 민주노점상 전국연합은 빈민 조직입니다. 지난 2월 12일에 저희 민주노련 최영찬 위원장을 비롯한 전형직 간부 6명이 구속된 일이 있었고 이런 상황은 저희 조직이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1988년 노점상들도 사람이다 외치면서 최초로 자주적 대중조직을 만든 이후에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유로 구속이 됐냐면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9년 전 우리 아실 겁니다. 강남구청 그 당시 강남구청 신현희 구청장 구속됐던 박근혜 시절 때 그 구청장이 노점상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30억 원을 들여서 용역깡패를 고용을 했습니다. 정말 깡패를 고용했습니다.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요.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200여 명의 노점상들에게 행정대집행법을 위반하면서 강제 철거를 진행을 했고 이것을 저항을 했다는 이유로 9년이 지나서 10년이 되는 해에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시일이 지나서 다들 이제 묻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되자마자 기소가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재판은 빠른 시일에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그래도 그 당시에 흔히 말해서 우리가 봤을 땐 가해자도 아닌데 그래도 그 당시 공무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당시에 있는 혹이라도 피해를 봤다거나 시민들을 찾아 나서서 합의를 모두 봤습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족들과도 합의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구형은 3년을 내렸고 불구속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님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설마 했는데 법정에서 실형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웃겼던 것은 뭐냐면 판결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아무리 노점상이 다양한 시선에 있다고 해도 판결문에 불법 노점상이라는 것은 한 글도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노점상의 단속에 저항한 불법 시위라든지 생존권에 저항한 투쟁으로 인한 불법적 요소는 거론을 했어도 이번 판결문에는 불법 노점상 단체 그리고 뒤에서 또 들리는 말은 불법 노점상 단체의 대표가 민중 진영들과 같이 연대를 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윤석열이가 저희 노점상 빈민 단체들이 자기의 삶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정권에 저항하는 투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런 공안 탄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일을 이제 와서 판결을 하고 중형 선고를 빈민운동 지도대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노동자 농민 빈민단체 지도부의 손발을 묶어서 위기를 탈출해보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안탄압만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이미 투쟁하는 민중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향해 총칼을 겨누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탄압을 일삼던 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규정이 되고 그리고 그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빈민을 비롯한 민중단체 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는 윤석열 정부와 더 이상 공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반윤석열 투쟁에 우리 모두 다 같이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련 최영찬 위원장은 법정 투쟁 구속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두려움 없이 투쟁하라고 외치면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어떤 탄압이 들어와도 민주노련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도시민들과 우리 민중신영들과 우리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조금 열기를 식히겠습니다. 평화통일 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원 목사입니다. 이 평화통일시민회의는 말 그대로 평화를 지향하고 그리고 통일을 희망하는 그런 풀뿌리 단체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거의 20여 개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 연대 활동으로도 여러분들을 눈에도 많이 띄었던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DMZ를 횡단하는 그런 순례도 열흘 동안 철조망을 말아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퍼포먼스죠. 그것도 매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들을 아주 다양하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정전협정, 뭐 휴전이나 마찬가지죠. 휴전 70년을 맞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나라의 통일 문제와 관련한다면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평화통일시민회의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벤트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대도 많이 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펼쳐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윤정권 심판을 기점으로 다른 모든 연대 단체들과 더불어서 저희들도 평화통일시민회의도 더 큰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평화통일시민회의는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풀뿌리 단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분야는 종교 분야죠. 그래서 저는 예수살기라는 전국 기독교 단체의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기독교인을 대표로 하는 그런 또 평화 활동을 지향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렇게 종교 테이블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종교인들이 왜 윤석열 정권 심판의 운동에 나서야 되는가? 그것은 굉장히 자명한 답이 있습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반진리 진영에 있는 특별히 종교적인 심성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 평화, 정의와 같은 이런 진리가 손상되는 그런 상황을 맞는다면 온몸을 던져서 그야말로 죽음을 불사하고 그것을 저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저희는 특별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선봉에 서서 깃발을 들고 앞장서 주시기 때문에 더 큰 힘을 가지고 반윤석열 정권 운동에 앞장설 것입니다. 저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여러분들도 익숙한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히틀러가 아주 만행을 저지른 것을 보고 이렇게 비유를 했죠. 미친 운전수가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있는 이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 저 미친 운전수를 바로 당장 끌어내려야 하겠다. 그게 저희들의 각오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예, 민주노총 서울지역 22만 조합원을 대표해서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예, 그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바로 얼마 전 2월 달에 윤석열 심판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3월 25일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 선포 노동자 대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해서 전국 동시다발 20만 노동자 총궐기 투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7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노동계약을 전면화한다면 노동탄압을 전면화한다면 즉각 총파업 하겠다는 것도 결의했습니다. 이제 농자들의 투쟁이 이제 점차 강화될 것입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이 투쟁에 복무하고 기여를 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차별 없는 서울 대행진과 서울 민중대회를 4월 둘째 주로 전진 배치합니다. 우리 간부들이 조합원들과 또 지역사회 또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을 결의하고 또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끌어내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까 약탈 자본주의라고 표현됐던 이 신자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전환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지역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함께 단순하게 윤석열 심판을 넘어서서 윤석열 너머의 그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미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불편든 체제를 편든 체제로 진전시키는 것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현장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사회운동단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연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로
내려가서 함께 만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힘을 모아서 그러한 윤석열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그 투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반갑습니다. 한번 각계각층 투쟁 힘차게 벌여봅시다. 그리고 그 투쟁의 힘을 모아서 새로운 세상 만드는 그 대장정 시작해 봅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서울 지역의 노동단체 그리고 도시 빈민 노점상단체 그리고 종교인들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힘이 납니다. 자, 우리 권명숙 집행위원장님 혹시 또 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네. 또 탁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조금 더 진행해 주시면 네. 시간이 조금 늦어졌지만 우리 각계로 다 한 말씀씩 들어봤는데 오늘 그 진보 정당에서도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직접 찾아가가지고 짧게 듣기 위해서 앞으로 모시지 않고 제가 마이크를 직접 전달하고 네 우리 정의당 서울시당의 정재민 위원장님과 진보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님 말씀 좀 한번 들어봐도 되겠죠? 예. 네. 서울시국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입니다. 네. 민주주의 실종, 민생 파탄, 그리고 노동 계약, 그리고 우리 인류와 지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 그리고 핵전쟁 위기가 우리 앞에 동시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취임 1년도 안 된 이 윤석열 정권이 검찰 그리고 공권력을 앞세워서 모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고 이 윤석열 정권의 폭거가 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더 이상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이 마음에 여기 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도 서울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연대해서 결국 이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그 힘은 각계각층의 민중 그리고 연대하는 그 힘만이 이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의당 서울시당도 여러분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 심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오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책 측의 취지에 따라 말씀을 길게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대목을 쫓아가다면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앞에 나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마도 여기 계신 원로 선생님부터 저기 있는 청년까지 모두 앞에 나서는 모난 돌 같은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모난돌이 아니라 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난돌 같은 윤석열을 맞서서 우리가 정이 돼서 윤석열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예. 근데 그 정이 되려면은 정이 되려면은 한 사람만의 힘으로 혹은 한두 명 정치인의 힘으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정의 힘, 정이 우리 단결된 민중의 힘이 그 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다가오는 3월 25일 민중대회 때부터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서 윤석열에게 반격을 선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의 가장 앞자리에 진보당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한 만큼은 했습니까? 지금 탁이 14개인가 15개 있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제가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를 않고 오늘 사실 시작하는 날이어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결의 있게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이견 없이 박수로 통과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요 한 장짜리 시국회의 그 자료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 사업 계획이 방향적으로 좀 굵직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3월 25일 날 윤석열 심판 행동의 날이 있고요. 이날은 뭐 최소한 5만 명 이상이 모여서 아마 서울에서 투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 아까 민주노총 서울 본부장 말씀하셨죠. 서울 민중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날 윤석열 취임 1년입니다. 이때 아마 전국 동시다발로 시국대회가 있을 텐데 서울에서도 대규모 시국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이 6월 항쟁 기념일인데 우리가 이 기념일을 그냥 기념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심판 시민 궐기대회를 6월 10일 날 정말로 대규모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반기에 훨씬 더 폭넓은 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함께 모으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지금 143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단체들이 많죠. 이제 앞으로 25개 구에서 시국회의, 평화회의, 또 각종 다양한 구별 모임들이 결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별 모임의 주체들이 함께 결합하면 훨씬 더 많은 단체들이 결집하겠지요. 박근혜 퇴진 서울행동에 204개 단체가 결집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10일 서울시민 궐기대회를 할 때는 최소한 300개 단체 이상이 결집해서 한번 일을 내보자 이렇게 제안 드리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함께 결의하겠습니까? 종교인들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장희 교수님 학계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들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년들, 대학생들 함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5개 구가 함께하면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 결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국회의가 오늘 이제 결성되는데 이런 회의를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이런 회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도 몇 분들에게 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그래도 위임해 주시는 것이 일을 좀 속도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우선 추후에 논의하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선은 6.15 서울본부의 대표의장이신 이장희 교수님 그리고 평화통일시민회의의 정태호 목사님 그리고 서울민중행동의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김진옥 서울민주노총 본부장님 그리고 서울진보연대 한충목 이렇게 네 명의 대표와 그 단위에서 파견하는 집행간부 그리고 상황실을 꾸려서 운영을 우선 맡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별히 이견 없으신가요? 예예. 그러면 여러분들 단체 143개 단체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를 대표자 회의로 하겠습니다. 이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네 분이 의논을 하셔서 소집하도록 하고 집행간부가 보좌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견 없으신가요? 박수로 통과하겠습니다. 그 네 분의 의견을 들어서 대표자회의는 첫 번째 대표자회의는 3월 28일 10시에 진행하겠습니다. 143개 단체 대표들을 기본으로 하고 과정에서 아마 더 확장되겠죠. 들어오는 분들 가입하는 시국회의에 가입하는 대표들 단체 대표들이 함께하는 대표자 회의를 첫 번째 대표자 회의를 3월 28일 10시 하겠습니다. 장소는 추후에 통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제가 남은 일인데요. 시국 선언문이 있습니다. 시국 선언문을 조금 이따 낭독할 겁니다. 낭독할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은 시국회의를 시국 선언문을 검토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토론하려면 한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 제안 하나 드립니다. 이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오늘은 낭독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3월 28일 날 대표자회의가 있습니다. 그 대표자회의 때 정말로 문제되는 문구, 아 이건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정말로 잘못돼서 들어간 게 있다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오타가 있다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3월 28일 대표자회의에 위임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제한된 것을 그대로 낭독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견 없으시죠? 자 그러면은 3월 28일 대표자회의에서 수정 보완할 것을 위임하면서 시국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로써 윤석열 심판 서울 시국회의가 결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이 어떤 곳입니까? 박근혜를 몰아내는데 100만 명의 서울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힘이 전국 방방곳곳으로 퍼지면서 박근혜를 몰아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 심판의 기치를 높이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합창 공연과 시국선언문 낭독 마지막 함께하는 퍼포먼스가 남아있는데요. 우리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준비한 함께 구성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또 연습을 하셨다는데요. 힘찬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준비되는 동안에 구호 몇 개 외쳐보겠습니다. 그 원래 요거는 딱 이걸로 채택합니다. 이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네, 요거는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한번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 반 접혀있는 요거를 한번 다 들어봐 주시겠습니다. 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하자!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불평등 체제 갈아엎자!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단결의 길
하자면은 항쟁입니다. 목숨을 내놓으라 하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 우리가 끝장냅시다. 단결된 민중의 힘으로 승리합시다. 너무 잘하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시국선언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시국선언문 낭독은 우리 대학생들과 공동대표단 분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이영현 대표, 서울대학생결의하나 김수정 대표, 벽을문으로 평화통일시민회의 정태호 상임대표,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혁 본부장,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이장희 상임의장, 서울진보연대 한충목 상임대표 이렇게 여섯 분을 모시고 함께 시국선언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서울 시국회의 시국선언문. 민생파탄, 민주실종, 평화파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투쟁을 시작합시다! 지금 한국 사회는 위례없는 경제위기의 전쟁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미국 유일의 패권이 무너지고 신냉전 다극화 세계 질서 속에서 진영 간, 개별 국가 간의 대결이 심화되어 한반도 전쟁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한미 동맹 지상주의, 재벌 특혜, 부자 감세, 복지 예산 축소 등 노동자 민중의 희생으로 정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검찰을 동원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 민중 진영, 시민 사회 단체에 대한 공안 탄압으로 민중들의 저항을 싹부터 잘라내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 항법판에서 일어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위로와 공식적인 사과도 없습니다.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무엇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는 분향소 설치조차 불법으로 매도하며 유가족을 절규하고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속에 민생은 파탄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은 지 오래된 가계 부채와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의 경제 노동 정책은 재벌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받았으며 각종 규제를 풀고 온갖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하루바로 하루를 살아가는 생계형 노점상 강제 철거를 위해 수십, 수백 원을 국민 혈세로 용역 강패를 통하고 이에 정해였던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시장화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는 규제 완화 속에서 다주택자가 더 많은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열어주고 부자에게 세금을 낮춰주고 공공임대 예산을 축소하는 친재벌 반서민 정책을 노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낭만비포탄 공공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경제위기의 모든 책임을 국가가 아닌 민중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공안 탄압과 노동 탄압만 있을 뿐입니다. 국정원은 단 한 명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천여 명의 경찰 병력과 에어매트 등을 동원 마치 무슨 작전을 방불케 하며 민주노총을 악마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을 부활시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간첩단 사건을 기획 조작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시작으로 진보민중 진영과 시민사회단체로까지 공안 탄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자신들이 표적으로 삼은 누구든 압수수색과 강제집행을 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탄압하며 민주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실종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반도에는 전략자산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미 전략자산들이 전개된 한미일 군사연습이 진행되고 북이 여기에 맞대응하면서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한미전쟁연습은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북에 대한 선제 타격을 우는 지금은 전쟁 준비를 하고 핵무장도 해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며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을 위해 일본의 강제 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굴욕적 해법으로 일관하여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구걸하고 있으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까지도 가능해지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3.1 기념사는 일본의 역사 왜곡, 전쟁 정책에 협력하겠다는 선언이자 한미일 협력을 요구하는 미일에 대한 노골적인 충성 맹세였습니다. 이렇듯 굴욕이고 친일 매국을 일삼고 있는 현 정권을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한미동맹만을 우선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윤석열 정권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정전 70년인 올해 분단체제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한국사회의 불평등 체제를 교체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서울 시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섭시다. 각계 약진하면 각계 격파됩니다.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비상한 각오로 싸워 나갑시다.
하나, 우리는 매달 윤석열 정권 심판투쟁을 전개하며 서울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 나설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서울 22구 전역으로 각계로 윤석열 정권 심판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 더 넓게, 더 깊게, 더 단단하게 우리는 서울 시국회의를 통해 연대와 투쟁의 힘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2023년 3월 4일 민생파탄, 민주실종, 평화파괴, 윤석열 정권 심판, 서울시국회의 참가자.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 함께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퍼포먼스 상징의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쪽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현수막이 총 15개 조각이 있습니다. 이 15개의 조각을 힘을 모아서 하나의 조각으로 만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블 지기분들의 따라서 함께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와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와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물가시 네. 그래서 이번 테이블 네, 이번 테이블이 조금 더 이쪽 무대 쪽으로 더 뒤로 좀 오실 수 있으면 네. 네. 네, 요렇게. 네, 이쪽으로 좀 모여서 예. 네. 왜냐면 이쪽으로 좀 모여야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요 2번 테이블 앞줄에 맞춰서 이쪽으로 이동을 조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장소가 좀 협소해서 모든 원탁의 분들이 못 오시더라도 네 분씩만 귀퉁이를 잡고 이쪽으로 조금 모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앞쪽으로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대와 단결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이 지금의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네, 글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할 때까지 통일해 쳐라. 통일할 때까지 통일해 쳐라. 네, 조금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테이블이 하더라도 네. 아니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올라가지 마시고 조금 위로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따가 네. 네, 우리 힘을 모아서 네,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과 8번 테이블은 맨 끝입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위에 더 위에서 찍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아예 위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네. 사진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곡 그거는 네 이쪽으로
여기 여기요 여기 이쪽입니다. 네. 네 거기요 거기요 예. 네 거기요 예. 투쟁해. 예. 네 주먹이 맨 오른쪽 아래고요. 꽃밭이 맨 뒤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게 올라오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앞쪽에 예, 조금. 예. 네. 네, 최대한 현수막을 붙어서.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우리 투쟁의 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윤석열 심판을 향한 우리의 투쟁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네, 사진을 몇 컷 좀 찍을 수 있도록 구원 하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는 셀 수 없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더 넓게 더 깊게 더 단단하게 연대와 단결로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네 사진이 다 됐을까요? 자 그런데 저희가 퍼포먼스가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제자리로 자기 테이블로 돌아가서 저희가 이거를 3시간 동안 바람을 넣었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폭탄을 각 테이블별로 하나씩 풍선을 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아, 네. 이 자리에서 그냥 하라고 합니다. 폭탄들을 위로 올려주십시오. 평화파괴 난방비 폭탄 공안탄압 노동탄압 굴욕외교 네 여러가지 윤석열 정권의 폭탄들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 폭탄을 멀리 위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 둘 셋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셋 하면 위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이게 원래 네, 모여있으면 하긴 어렵고 개별 현수막으로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그림은 좀 잘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작하는 날이어서 윤석열 정권의 폭탄을 날리기에는 힘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을 더 키워서 정말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권의 폭탄을 날려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 꽃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비지땀 흐르고 또